Peac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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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da. Excuse me? Yeah, you can join this. 첫 촬영이 시작됩니다. Let's go. That's strawberry jam. Hi. 여기 미국이니까요. Good morning. Morning bread. What are you doing now? I like American. 선배가 선배님 스타일. PEG 극장인데 굉장히 유명한 극장이에요. 엘비스 프레슬리도 여기서 공연했을 만큼 정말 유명했던 그 극장인데 지금은 이제 PEG 극장이 돼가지고 이제 저희가 여기서 첫 슛을 찍게 되는데 굉장히 웅장하고 또 굉장히 올드한 느낌 그리고 약간 저희 배드맨이랑 어울리는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고 재밌는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뮤직비디오 첫 촬영, 제가 첫 번째인데요. 제가 첫 촬영이에요. 여기는 진짜 이게 세트가 아니거든요. 세트가 아닌데 더 멋있고 세트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디테일을 막 만들다 보는데 이건 진짜다 보니까 디테일의 끝이 아닌가. 화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래를 더 받쳐야 될 것 같아 이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모두 다시 제대로 소중 할게요. 뒤집어 버릴 거야 다 잊어버린 세상 바꾸는 거야 나 돈만 받으면 잠을 자고 get out 싸우고 뺏기처럼 뛰는 파리가 애기는 너는 말해 기억해 용서란 없어도 너무 잘했어. 하다 보면 계속 그치 계속 앉게 돼. 못 써겠어. 뭐 어쨌든 제대로 하겠어. 다음 주에 믿겠으니. 에서 배드맨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젤로분이 솔로 립싱크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배드맨도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봅시다. Yeah. 갑자기 리더가 없어지는 수가 있어. 총알처럼 보기로 여기서 말기 일어나고 그대로 타야 되고. 경주라고. 조심해라. 형 자꾸 얘기해야 된다.
얘들아 렌즈를 잘 맞춰야 돼. 뒤집어 버릴 거야. 용구. 지금 저희가 해군물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장소가 이렇게 저희가 연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있는 장소에 저희가 와서 촬영을 하는 건데 지금 용구경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제 노래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곳까지 오게 됐네요. 비 대립니다. 지금 촬영 중이고 여기는 디트로이드의 한 폐가인데요. 아까 폐가였지 않나요? 굉장히 무섭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다 부서져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주 위험한 신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용구경, 용구경이 이제 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립싱크를 했는데 혹시 리더다운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힘들게 찍은 만큼 멋있는 뮤비가 나올 거예요. 이게 밴드를 치니까 뒷집이 굉장히 안 이쁜 모양으로 일그러진. 어떠신가요? 이런 데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그렇고 지금 뿌리는 노란색이 이마가 좀 넓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번 머리 어떠나요? 죽어야 될까요? 인기의 눈이다. 오케이 굿. 자 컷. 오케이 한 여러분 봐. 그렇지. 보고 있어. 컷. 수고했다. 가자. 디트로이트에서 저희 촬영 이제 첫 촬영 오늘 하루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페어에서 찍어서 좀 위험했는데 리얼은 다르네요. 진짜 머리도 잘 달대고 진짜 이번에는 진짜로 멋있는 작품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네. 내일 뵙시다.
촬영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 촬영이 좀 되게 아슬아슬하게 되게 위험했는데 그래서 별 사고 없이 네,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내일은 네, 메인 촬영인가? 네, 내일은 되게 포커신도 있고 네, 엄청난 이제 스태프들과 네, 되게 기대가 되고 떨립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더 멋있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장으로 왔는데요. 여기가 진짜 디트로이트죠. 무서운 곳이에요. 정말 공장들 다 부서져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역 표시를 해놨네요. 자기 구역. 자기 여긴 내 구역이다. 예술이네요. 해는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뭔가 더운 게 아니라 진짜 햇빛 제일 쪼이는 게 이렇게. 네, 렌즈 켰어요. 이번에 컨셉이 좀 약간 제가 잡은 컨셉인데 네, 이제 뮤직비디오와 방송할 때 약간 차이가 있을 건데 되게 좀 묘한 느낌을 내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간곡히 부탁드려서 네, 이번 컨셉에 넣기로 했습니다. 야. 너가 메인인 것 같으면 네가 메인이 아니야.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이 메인이야. 처음은 일단 너네가 자리 잡고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끼리 배치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너네가 내가 배치를 해줄 거야. 너네들은 이 어느 사이드에도 속하지 않은 애들이기 때문에 내가 배치를 뭐 한 명은 저기 앉아 있고 뭐 한 명은 옆에 서 있고 뭐 한 명은 차에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줄 건데 배치에 따라서 하고 있으면서 처음에 이제 노래를 하는 거지. 저희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렇지 화자인 거죠. 화자. 그래서 애들이랑 인사 한번 할까? 그건 알아요. 이건 알 수 있어. 여 here is the Korean biggest boy band in Korea. 여기서부터 야 여기가 그거지. 맞아 맞아. 그거 여기서부터 밤인 거야. 그리고 이 사이가 이제 싸우는 동안에 이제 서로 서로 한 명씩 하는 거고. 자 그럼 여기까지 노래를 부르면 되고 너네가 내가. 안녕하십니까. 비트니스 세션 멤버. 이곳은 디트로이트고요. 현장 특과 특파원입니다 오늘. 그 날씨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지금 저기서 또 불이 불씨가 이쪽으로 날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오 저기 보세요. 현지에 이제 엑스트라 분들 격투를 벌이는 신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는 멋있게 립싱크를 하면서 오늘 또 이제 메이크업도 이렇게 강렬하고 영상 자체도 좀 다크하게 입었고요. 또 여기 폐공장이에요. 이게 폐공장이라서 정말 멋있는 배경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못 왔다 야. 요즘 일을 험하게 하나 봐? 한 대 맞았어요. 누구야? 누구야? 영국이 형이. 그럼 반대편도 똑같이 만들어야지! 야! 안녕하세요. 여기는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완전 페어.
진짜 페어예요. 진짜 페어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게 진짜로 네 페어예요. 세트가 아니고. 그래서 정말 요 여기에 보시면은 다 이제 그래피티나 이런 게 다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힙합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랩 배틀이나 뭐 이런 걸 자주 한다고 하는데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여기. 야, 이거 보일 거야. 와우. 이거 몰리는 이거 한번 해. 아, 형, 알콩감 정말 멋있어요. 50년들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진짜 멋있어요. 제가 바라던 관객님 저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멋있는 형들을 보세요. 데뷔 이후 콘서트 이후 조그만한 소소한 꿈이 현실된 같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멋있어요. 그 모습도 멋있고 착하고 순수하시고 음악을 배드맨을 만들 때부터 이제 곡의 컨셉이나 뮤직비디오 컨셉이나 정말 하고 싶었던 거 전부 다 생각하고 이제 컨셉을 잡아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 그 미디어를 촬영하고 있는데 정말 생각만 했던 거를 지금 막상 촬영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설레고 기분 좋고 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또 하나씩 B.A.P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이제 다음에는 또 뭘 해야 될지 벌써부터 설레고 네 기대 반 걱정 반 되고 뭐 얼른 오늘도 촬영 멋있게 끝내서 네 밴드맨 최고의 뮤직비디오가 탄생하길 바랍니다. 화이팅!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3분의 1 노래 들어주세요. 네 몇 번 봐 카메라 자 액션 뒤집어버릴 거야 다 잊어버린 세상 바꾸는 거야 나 동간 밖으로 가면 잡을 게다 아우 이건 범죄는 과의 전체 용서란 없어 우린 좀 I got a feeling 참을 수가 없어 give it up I got a feeling 네가 눈을 감는 나 너는 위험해 잘못 건드렸어 get away 자, 여기, 제로. 이렇게 뮤비 찍는데 화보같이 끼나 스모키 때고 그리고 뭘까 말까 한 미국에 이미 여러 번 왔지만 굉장히 느낌이 남달라요. 많은 멋있는 형들과 같이 이렇게 뮤비 찍는다는 게 굉장히 한순간부터 꿈이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됐네요. 꿈을 이루게 됐네요. 이제 또 다른 꿈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Next angle! Everybody's okay? 불
Okay, this is the book. Detroit가 굉장히 사실 이렇게 엄청 위험한 곳이라고 좀 잘 알려져 있고 그런 곳인데 제가 용기를 내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새로운 멋있는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도 있고요. 저기 스쿨버스도 있고 오, 굉장히 배경이 멋있어요. 이제 저희가 오늘 화염병을 던지는 신을 방금 찍었고요. 곧 있으면 더 엄청난 신들이 많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What they want you guys to do is that on action, we're all going to be fighting up here, you know, north of these explosions. We're all going to be in this area over here fighting the hell out of each other. So remember, one, two, three, we're going to do it again, one, two, three, and then the third one, it's the exact same thing, but everyone's just going to stay for until they yell cut. These guys are going to come with a bunch of cameras. 하나가 터질 거고요. 두 번째가 저쪽 여기 갈색으로 된 벽이 터질 거고, 마지막에 여기 다 터져 있는 차가 두 배 더 큰 크기로 빠질 터질 거예요. 촬영할 때 절대 숨어가지고 우리 스틸 찍거나, 아니면 뭐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뒤에 숨어가지고 나와가지고 타려고 차 뒤에 숨어있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도록 폭파 야 뭐할거야? 아, 안할건데요? 안할건데? 누구야? 아무것도 안할건데 지금 폭파신이고요. 폭파신 저 빼고 다 죽어요. 우리도 안 죽거든요? 죽는다 그랬는데 우리 안 죽거든요. 안 그런가요? 암튼 B.A.P. 네, 배드맨 뮤직비디오 촬영 모두 끝났습니다. 와! 저희가 어떻게 뮤비를 찍는지 아시겠죠? 물론 이거 모두 이 모든 게 제 팬분들을 위한 겁니다. 한국이 아닌 디트로이트까지 와서 찍게 됐는데요. 디트로이트에서 찍은 것도 저희가 처음이라고 하고 직접 와보니까 진짜로 멋있게 너무 멋있고 저희 이번 뮤비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곳이어서. 저희 음악과 잘 어울리는 장소에서 많이 촬영을 해서 이번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좀 더 월드와이드해지는 네, B.A.P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고 맨날 카메라 보면 하는 말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좋은 결과물로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찍으면서 이렇게까지 설렜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배운 것도 너무 많고, 그래서 다음 앨범이 더욱더 기대되고, 곧 만나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사랑스러운 네, B.A.P가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네, 발전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eace out. 안녕. 파이팅. 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남남아라 공항에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정말 즐거웠던 촬영이었고 굉장히 Peace out, I'm a bad man.